간다 그럼. 쏘는 게 좋겠어. 양보 못해. 난 왕이야. 어쩌라고. 첫 번째는 다윗. 축하해요. 두 번째 모세. 축하해요. 마지막 아주 신중하게 두구두구. 왕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요. 빨리 시작하세요. 지금 아침 9시 1분 다 돼간다고요. 네. 첫 번째로 자, 성경에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인물은 누구? 저요! 저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럼 순서대로 모세 나가겠습니다. 모세 모세 나는 모세 모세 요. 절대 모세도 모세 맞아요. 네, 두 번째도요. 가장 웃기게 하는 사람에게 포인트. 네. 다윗 왜? 네, 다윗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정답은 모세인데요. 네. 모세, 나 진짜 못하니?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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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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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모세. 모두 다 잘했으면 그 중에서 유망한강이 제일 컸던 것은 모세인 것 같습니다. 자, 모세한테 1포인트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숭아는? 네네네네네. 자, 이번에는 왕부터 시작해볼게요. 복숭아! 네, 네, 다음. 제? 네. 복숭아. 천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천도 복숭아. 맛이 있어요. 잠깐만, 천도 복숭아예요. 네. I have 천도, I have 복숭아. 오, 천도 복숭아. 아하, 정말 재밌는 방법을 모두 다 갖고 계시네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역시 이번에는 왕이 유명한가. 왕에게 1포인트. 자, 왕에게 1포인트를 더해주고요. 자, 다음 퀘스천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양은? 네네네네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친구 이름이랑 헷갈렸어요. 자, 이번에는요. 다윗 먼저 시작해볼까요?
대왕 대왕이 제일 뜨거워. 대왕이 제일 뜨거워. 요즘에서 역시 제일 유명한 가게 이번에 만났던 것은 역시 다윗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태양이 제일 나 여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태어나 역시 이제 진리였어.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윗한테 1포인트를 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왜 그냥 누가 줄까? 아니야. 자 이제 세상에 아 이건 내 거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네네네네네네 우선 쓰러지신 모세님 먼저 해볼까요? 근데 뭐라고 문자 뭐였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할머니야. 돈이요. 아 할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뭐야? 아니 할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머니. 아니 뭔 소리야? 할아버지가 아니요? 할아버지가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뭐라고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 아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네 이번에는 왕 씨 먼저 해볼까요? 나 예. 나요 할머니